코가 휜 경우에는 그코 기능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. 맞나요? 네, 일반적으로 그 코가 휜 경우에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, 양쪽 콧구멍 사이를 막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요. 그 비중격이 휠 경우에는 바깥쪽까지 다 휘어서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바깥쪽이 휜 경우에는 뭐 비중격은 거의 100% 휘었다고 보여지죠. 근데 코 안에는 비중격이 휘게 되면은 뭐 하비갑개라는 그 살덩어리가 있습니다. 그 살덩어리도 같이 붓게 되거든요. 그래서 비염을 같이 유발을 시킵니다. 그래서 코가 휜 사람은 코가 숨 쉬는데도 기능이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휜 코를 교정을 할 때는 그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정을 하면서, 그리고 또 아까 비염 부분도 교정을 하면서 코를 교정을 해줘야 바깥쪽까지도 다 교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코휜 거를 밖에서만 다듬는 정도로 교정을 하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비인후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비중격 만곡증을 고치고 코를 바깥쪽까지 다 고쳐주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그 들창코 하면 말 그대로 코끝이 들려 보이는 경우일 텐데요. 어떤 경우에 들창코라고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? 보통 들창코라고 하면은 이제 코가 들린 코를 얘기를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뭐 여자든 남자든 코가 약간은 들려 있죠. 그리고 뭐 매력 포인트고 뭐 약간 들린 코는 뭐 도도한 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입술과 그 코의 각도가 그냥 100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고, 뭐 물론 10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짧아 보이고 더 과도하게 짧아 보이는 코는 좀 사람이 모자라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들창 코는 코가 들린 코를 말씀드리는 거고, 뭐 콧대가 낮은 경우는 들창 코가 좀더그좀더 과장돼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들창 코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코 연장술이라 그래서 콧구멍 안과 밑을 다 개방하는 개방 코 성형을 해서 콧대를 높이고 코에 올라가 있는 연골들을 다 밑으로 내려서 고정을 합니다. 이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연골들이 필요한데요. 비중격 연골이라든지, 코 연골이라든지, 또 가슴 늑연골이라든지, 또뭐 기증된 늑연골이라든지, 이런 여러 연골을 이용해서 지지대와 기둥을 세워서 코를 밑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수술을 같이 시행해야만 그 들창코가 교정이 됩니다. 주먹코의 경우에는 그 코끝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코끝을 줄여주는 거에는 우리가 코끝도 있고 사실 코볼, 코폭도 있어서 이 전체가 큰 거를 이제 주먹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주먹코는 이제 복코라 그래서 코끝에 살이 많고 연부조직, 살이 저기 연골 같은 게 많은 그 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도 코를 개방을 해가지고 코에 있는 연골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연부조직, 살, 살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피부를 잘 이렇게 리드래핑 잘 덮어서 수술을 끝내게 되고요. 또 콧볼이 넓은 걸 이용해서 콧볼 넓은 부분은 피부를 또 잘라주게 됩니다. 그래서 피부를 자르고 연골을 자르고 또 하나 연부조직을 잘라서 그 두툼한 코를 줄이게 되는 게그 주먹코 수술이 되겠습니다.